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경영 환경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3C 분석입니다. 3C 분석 혹은 뭐 전략삼각형이라고 해도 같은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경영 환경 도구를 사용해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로 다이렉트로 풀 수도 있지만, 더 대표적으로는 표를 그리실 때 관점으로 활용하는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쓰거나 혹은 전략 도출 도구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먼저 보시게 되면 기업이나 조직의 경영 환경 분석을 위한 도구로 5포스의 산업 매력도 결정 요인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전략 수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3C는 앞글자 C 세 개를 따서 만들게 되었고, 자사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당사의 주요 제품이 뭔지, 매출과 이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기술력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품질 수준이나 판매력, 이익률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냐면, SWOT 분석이랑 함께 ISP를 수입한다든가 혹은 경영 환경 분석이나 사업 환경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고객사나 외부 시장 경쟁 환경 분석을 할때 활용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객이나 그 환경 요인을 제외하고 고객이나 경쟁사 등의 핵심 항목만 빠르게 분석해야 될 경우, 아무래도 5포스는 5개인데 3C는 3개이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분석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기업 특성을 이해하고 경영이나 정부와 전략 방향성을 도출할 수도 있고, 이런 5포스 분석을 대체해야 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보시게 되면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분석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SWOT 분석 하게 되고 전략을 설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WOT 분석과 함께 활용이 많이 되고요.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적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보게 되면 각종 기획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또 자료를 좀더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조사된 자료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고 기회와 위협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도출에 대해서 전략을 설정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요인 간 중요도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주요 경쟁 요인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이런 중요도 차이까지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인터뷰 대상이 최고 경영자 혹은 경영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때 CSF를 기반으로 질의를 해야 목표나 목적에 맞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표 같은 거 활용할 때 경쟁 요인 구분이라든가 시사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도출해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플러스 알파로 4C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3C에다가 보통은 환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자료들은 이제 유통,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